거기에 2009년 부활의 이름으로 락음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락음악상의 주인공은 부활입니다. 그야말로 그룹 부활의 부활. 이 모든 중심엔 리더 김태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처음 만들었고 원년 멤버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권리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27년, 이제 곧 28년이 되겠지만 그동안 부활을 지켜오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겨울날씨 뺨치는 추위 속에서도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 부활의 음악을 찾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쌤, 어떡할지 모르겠어, 추워서. 손 시려면 기타를 못 치는데? 그렇죠, 그렇죠. 바로 연장으로. 조명을, 조명을 좀 많이 키라 그래야 되겠어. 환하게. 환하게 켜놨더라고. 조명이 그 의외로 열이 강하잖아. 아, 뜨겁죠. 그치? 흡행용은 안 켜는 거. 추운 날씨 때문에 느린 곡 대신 빠른 템포의 곡으로 바꾸어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요. 들어오세요. 왜? 쑥스럽게 또. 아,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네. 그럼 최재민입니다. 이게 무슨 그런 거예요? 네, 네 분 나온 거예요. 얼굴을 다 모르신다고 그래요. 아, 케이스에 네. 선글라스하고 다 있어요. 제 얼굴은 캐릭터가 특이해서 한번 보면 금방 안 잊어버려요. 자, 이 친구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3대 그럼. 아, 옷이 너무 아저씨다. 이거 뭐 찍으시는데. 오늘 무대 꽤 추울 텐데. 글쎄 뭐 처음에 몇 곡만 들을 거고 진행되면은 더 추워. 뭐, 더 추워. 감이 깊어갔어.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9월 마치 끝났어. 마치 끝났어. 마지막에 변경된 레파토리 때문에 공연 직전 갑자기 분주해진 태원 씨입니다. 큐시트 하나만 주세요. 큐시트 제가 불러드릴게요. 외우고 있잖아. 자. 그거 왜 적으시는 거예요? 나 눈이 아파서. 네.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바닥 네. 깔아야 돼. 아. 고아! 하나 둘 셋. 바로 등 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설레고 기다려지는 순간. 부활은 그들의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팬들은 뜨거운 환호로 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과 관객 모두 한 곳에 몰입되죠. 그건 바로 부활의 음악. 가사가 너무 시적이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가사 할마의 사랑합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난리나 꿈속에서 보이나가 나를 알기에 더더욱 슬퍼 저의 어떤 슬픈 상황을 약에 취해서 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제 여자친구가 보는 시선을 이야기한 거죠.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가 없이 눈물이 흐르는 어떤 병원에서 저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오진으로 밝혀진 어떤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저는 당시 시한부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느끼는 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작곡을 해야 된다.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 80이 넘으신 분들도 결국은 끝이 없다. 그 다음 사후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에 쓴 곡입니다. 김태원, 그의 이별과 아픔, 그리고 사랑을 고스란히 담은 서정적인 가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9월의 음악을 들으며 사랑을 추억하고 아픔을 달래며 이별을 슬픈 음악에 흘려보냅니다. 손발이 얼 정도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진행된 2시간 반의 공연. 힘든 하루였나요? 분위기 어땠어요? 아, 오늘 굉장히 저희의 측근이 모여 있어서 사실 오늘 추운 날씨에 특히 멤버들도 그렇고 특히 저 굉장히 힘든 공연이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무대라 할지라도 언제나 행복한 그들입니다. 그동안은 무대가 없었고 이제 무대가 생긴 거지. 기다렸더니 좋은 날이 오네요.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한 순간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부활을 찾는 곳이라면 그들은 또 이렇게 달려가겠죠? 다음 날. 어제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유. 사인을 뭐 많이 안 해봤죠. 아직은 자신들조차 익숙하지 않은 부활의 팬사인의 현장. 낯설지만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 하시다가 바쁘시다고 정동아씨께서 갖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나 골고루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까미키마. 국사자 사인받을까? 어떤 기분이 있어요? 축복받은 기분이죠. 팔은 안 아프세요? 네? 팔은 안 아프세요? 팔이 아플 겨를이 없습니다. 지연이 부활이라는 이름 두 글자, 김태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친숙해지기까지 20회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젠 꽃미남 보컬 또한 리더 부럽지 않은 인기 가도를 달리는 중입니다. 눈에 띄게 보컬 동아 씨에게만 팬들이 몰리고 있네요. 정동하고 나서 사람들이 항상 너무 지체를 해서 제가 사인회 때 보면 늘 심심해요. 약간 텀이 떠요. 아,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너무 지체가 되니까. 결국 자리를 바꿔주는데 선배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 지금 제가 무너졌죠. 아예 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골고루 지금 저만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좀 자리를 바꿔서 그런 거예요. 팬들한테 좀 미안하겠어요. 그래도 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부활 멤버들 중에 어느 분 제일 좋아하세요? 아 다 좋아요. 한 분만. 정동아 씨. 반가웠어. 참 잔인하십니다. 아 재민님은 되게 좋아하세요. 자 가세요. 팬들, 그것도 유독 여성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아 씨. 부활의 보컬 자리를 7년이나 지켜온 최장수 보컬. 그가 궁금합니다. 동아 씨와의 조금은 어색했던 첫 만남. 어색하네요. 계속 찍으시니까. 근데 형 아파트가 갑자기 되게 휑해졌어요. 뭐 공사예요? 관계자입니다. 관계자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활의 13집 곡 작업을 위해 음악 감독의 집을 찾은 건데요.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아 형 역시 바쁘시구나. 하나도 안 바쁘십니다. 형 뭐 아 좀 맛을 거 사올 거라 진짜.